민주당은 이태원 희생자의 아픔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 참화를 기회로 해서 이런저런 상식에 맞지 않는 행태로 나라를 온통 정쟁과 혼돈의 분위기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쏘아올린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 주장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친야 매체는 유족의 동의 없이 희생자 전체 명단을 공개해서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2차 가해를 가한 것에 이어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 사제단까지 추모 미사에서 희생자 이름을 호명하며 사실상 명단을 또 공개했습니다. 더욱 어이가 없는 것은 이 인터넷 매체는 희생자 명단을 공개한 후에 떡볶이 광고와 해당 상품의 먹방을 이어갔습니다. 정치에만 눈이 먼 것이 아니라 돈에도 눈이 먼 것입니다.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수 없는 만행입니다. 명단이 공개되자 각계의 거센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당이 공개한 것이 아니라고만 할 뿐, 당국이 희생자 명단을 은폐하려 했기 때문이라며 명단 공개의 책임을 윤석열 정부에 돌리고 있습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입니다.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정치권에서 희생자 명단 공개를 주장한 것은 오직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뿐입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 탓을 하는지 정말 염치없고 파렴치한 행태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민주당이 명단 게재를 방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희생자들의 실명을 공개하는 온라인 추모 공간을 만들겠다고 하고 있고, 민주당 대변인과 의원들이 앞다퉈 누가 명단을 공개하지 못하게 했는지 밝혀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명단 공개와 사진 공개를 제기했던 이재명 대표는 여전히 침묵하고 있습니다. 대장동 의혹 수사 과정에서 부하 직원이 사망해도 모르는 사람이라면서 조문조차 안간 사람이 이재명 대표입니다. 이 비정황과 뻔뻔함을 이번에도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재난의 정치화에 대한 여론의 역풍이 매우 거셉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극심한 고통 속에 있는 유가족들을 이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들께서는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유족과 국민들의 울부짖음에 이제라도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게 호소합니다. 당장 유족에게 진정어린 사과를 하고 억지 주장을 중단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당론으로 희생자 명단을 내려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제발 공당으로서,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도리를 지켜주기 바랍니다.